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2학기 124쪽 문장 쓰기를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칸공책에 먼저 문장을 적어보고 글자의 모양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글의 자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빠른 세모형, 네모형, 마른 모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 자형을 알고 글자를 쓰면 더 멋진 글자가 됩니다. 먼저 바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는데요. 기울인 세모형은 2번, 4번에, 2번, 4번에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의 경우에 이너비는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서자도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할 때, 여러, 2번, 4번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거의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적을 때는 이너비를 비슷하게 한다는 거 공통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람자, 직자, 한자, 이거 모두 네모형의 글자인데요.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이 세로핵을, 2번에 끊는 이 세로핵을 짧게 긋습니다. 왜냐하면 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 자음으로 오는 받침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직자도 네모형 글자인데요. 이렇게 그었을 때
받침이 튀어나가지 않고 일직선 상에 놓여 있습니다. 한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빵법도 전부 네모형 글자라서 세로의 글자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을 때 자음의 뒷부분이 닿도록 적습니다. 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마른 모형 글자, 독자 마른 모형 글자겠네요. 마른 모형 글자의 특징은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없는 마른 모형 글자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주자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없지만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이렇게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마른 모형 글자는 가운데 중심선의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을 때두선 사이에 두 자음이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을자, 마른 모형 글자죠. 사이사이 간격을 주의하면서 적습니다. 리을은 이 간격이 같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책자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끝입니다를 보겠습니다. 입자는 네모형 글자라서 이 부분 일직선상에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니자, 니은의 끝부분에 이에 붙이고 다자도 아예 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할때 다자 이 부분 붙였습니다. 른자, 마른 모형 글자라서 리을과 니은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일직선상 안에 있도록 합니다. 람자의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이 부분도 붙여 쓰도록 합니다. 유자, 이 부분은 3번 쪽으로 비스듬히 삐치고 4번에서 똑바로 내려옵니다. 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공간이 붙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적어줍니다. 를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리을의 크기는 둘다 같게 하면 되겠습니다. 윗자, 비스듬히 빛을 올리고 빛을 내리고 해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서자도 기울인 세 모형 글자. 리자 이 부분 붙였습니다. 의자 붙였습니다. 제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 기울인 세 모형 적을 때 2번, 4번의 세로 획을 길게 긋는다. 그 다음에 떼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도자는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 모형 글자는 3, 4번에 받침이 없고 오요, 으가 오는 경우에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됩니다. 쌍시오, 평행이 되게 긋습니다. 이형의 바로 밑에 시작점을, 시옷을 적고, 세로 획 밑에 시작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섭자, 마른 모형 글자. 니다, 붙여 적습니다. 망둥할멈의 보겠습니다. 망둥, 둥자, 마른 모형 글자죠. 중심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할멈은 네모형 글자라서 이 선이 맞아야 되겠습니다. 일직선상 안에 받침이 오도록 합니다. 꿈자 약간 비스듬하게 비춰내리는 쌍기역입니다. 엣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주는 기울인 세 모형, 이자도 기울인 세 모형. 그 다음에 멸치 할때 치자도 기울인 세 모형, 2번, 4번에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대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은자는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심 가로 획을 길게 그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덩실 덩실. 좋아할 때 조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길게 적어줍니다. 아자는 기울인 세 모형. 덩실덩실할 때 ㄷ 것의 이 부분이 약간 빛이 올립니다.
춤을 추었지. 춤을 두 글자다. 마름모형 글자라서 받침이 있는데 중간에 가로획을 길게 적도록 합니다. 상시옷 병행이 되게 적습니다. 지자는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네요. 엄마 이름은 여러 사람의 보기에서 어려운 글자 없지요. 오람자 리을 이 부분 아예 붙여 쓴다. 글자가 전부 쉬운 글자입니다. 2분 4분의 기울인 세모형에서 세로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고요. 마름모형은 중간에 있는 중심선에 있는 가로획을 길게 적으면 되고 이선 안에 두 자음이 있어야 되고 한글 바른 글씨 쓰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를자 6군데 하나 둘셋넷 다섯 6군데 붙지 않도록 한다. 를자 해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다. 태어났다 할 때도 태자도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다. 에나 예가 올 경우에는 2분 4분의 에나 예가 올 경우에는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났다 상시오 병행이 되게 적고 자리에서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고 서자도 기울인 세 모형, 리자도 기울인 세 모형, 자자도 기울인 세 모형이라서 전부 2분 4분의 세로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길게입니다. 바로 다회라고 지어졌대요. 작은 따옴표를 썼는데요. 이 다회라는 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썼습니다. 작은 따옴표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적을 때도 작은 따옴표를 쓰지만 이 다이라는 말을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할 때도 씁니다. 지어졌대요. 대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모형 되겠습니다. 상시오 병행이 되게 적고요.